이게 바로 울트라 디세이버 캐라투의 코어예요. 우와, 진짜 이렇게 생긴 공룡은 처음이야. 얼굴을 들어서 이렇게 투구를 씌워주면 디세이버 완성! 투구를 바꿔줘야 될 것 같은데 투구가 어디 있지? 바로바로 디메트로드네 얼굴이 투구가 됐어요. 우와, 이렇게 보니까 또 다른데요? 반가워, 내가 디세이버. 울트라 디세이버에게는 멋진 투구를 콕! 우와, 진짜 멋있다. 친구들, 유라예요. 드디어 유라가 울트라 디세이버 캐라투 메멋 그리고 트리를 만났어요. 과연 어떤 친구들일까요? 지금부터 만나봐요. 유라와 놀자. 그럼 우리의 멋진 울트라 디세이버 캐라토를 만나볼게요. 우와, 무시무시한 이빨을 가진 것 같은데요? 이게 바로 울트라 디세이버 캐라토의 코어예요. 캐라토는 캐라토사우루스 모양을 하고 있어요. 얼굴도 회전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바퀴를 옆에 꽂을 수도 있고 뒤에 디스코도 넣을 수 있어요. 그 다음 친구는 누구일까? 바로바로 매멋! 우와, 진짜 귀엽다! 이렇게 매머드처럼 뿔도 있고요. 팔을 꽂기 위해서는 이렇게 열어줘야겠죠? 여러분! 근데 디버스터 어태커는 고개가 회전이 되는데 디세이버는 움직이질 않네요. 이 상태로 꽂으면 되나봐요. 그 다음 트리 어태커를 만나볼까요? 트리 어태커는 트리케라톱스처럼 이렇게 하나, 둘, 세 개의 뿔을 가지고 있어요. 트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펼쳐지면은 어깨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어태커예요. 그 다음 만나볼 친구는 디메트로돈인데요. 이렇게 합체를 시켜주면 되고요. 디메트로돈은 디버스터의 안킬로 역할하는 친구예요. 이 위에 프테라노돈을 장착시켜주면 오! 더 멋진 모양이 됐죠? 그럼 마지막으로 플래시오를 만나볼까요? 플래시오는 울트라 디버스터에서 브라키오 역할하는 친구인데요. 먼저 얼굴을 이렇게 분리시켜주고요. 눈이 있는 부분이 얼굴이 될 거고요. 이 뒷부분이 긴 목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꽂아주고요. 그리고 발 부분을 여기 이렇게 꽂아준 다음 이 부분에 홈을 맞춰서 몸통과 연결시켜주세요. 꾹, 꾹, 꼬리를 홈에 맞춰서 껴주고요. 그리고 플래시오는 물속에 살기 때문에 이렇게 지느러미를 펼쳐줄 수 있어요. 앞부분에도 숨겨져 있는 지느러미를 펼쳐주면 우와, 진짜 이렇게 생긴 공룡은 처음이야. 멋진 플래시오 완성! 그리고 다른 부품으로는 디세이버 투구가 들어있고요. 여기도 멋진 투구가 있고요. 플래시빔 울트라 디세이버! 디스크가 들어있어요. 빨리 울트라 디세이버를 만들어서 한번 넣어보고 싶은데요. 자, 먼저 캐라토와 플래시오를 이용해서 탱크 모드를 만들어볼게요. 돌려주고요. 캐라토를 장착시켜주세요. 최강 공룡 합체를 하고 있고요. 여기 홈에 맞춰서 팔을 끼워주면 무릉무릉! 우와, 멋진 탱크 모드로 변신했어요. 그럼 이제 탱크 모드에서 2단 합체인 디세이버로 변신시켜 볼게요. 이렇게. 에? 어잉? 뭐지? 왜 빠졌지? 허리를 펼쳐가지고 다리를 벌려서 디세이버를 세워주세요. 그리고 팔을 내려주고요. 그리고 가운데 세우기 위해서는 이 밑에를 이렇게 고정시켜줍니다. 그리고 얼굴을 들어서 이렇게 투구를 씌워주면 디세이버 완성! 근데 디세이버 혹시 3단 합체도 가능해요?
물론이지. 이번엔 디메트로드는 이용해서 3단 합체인 메가 디세이버로 변신시켜 볼게요. 먼저 왼팔을 이렇게 빼주고요. 흑제라는 눈을 빼고요. 그리고 얼굴이 위로 오게 윗부분에 꽂아주세요. 그리고 이 부분에 이렇게 빼서 흑제라는 눈을 무기로 만들어줄 거예요. 요즘 멋있죠? 그리고 투구를 바꿔줘야 될 것 같은데 투구가 어디 있지? 바로바로 디메트로든의 얼굴이 투구가 됐어요! 우와! 이렇게 보니까 또 다른데요? 반가워, 메가 디세이버! 이번엔 메가 디세이버를 5단 합체 울트라 디세이버로 바꿔볼게요. 먼저 어깨를 빼주고요. 투구를 빼주세요. 매머드 어태커와 트리 어태커를 이렇게 어깨에 꽂아주세요. 그리고 디메트로돈을 이렇게 장착, 반대편도 장착시켜주고요. 주먹을 안쪽을 펼쳐주세요. 다음 플래시유를 이용해서 다리를 더 튼튼하게 만들어줄게요. 이 뒷부분을 이렇게 펼쳐주고요. 또 펼쳐주세요. 어깨를 홈에 맞춰서 다리도 껴주고요. 이쪽도 홈에 맞춰서 다리를 꽉 장착시켜주세요. 멋지게 보여줄 수 있게 돌려줘야겠죠? 짜잔! 우후! 좋았어! 그리고 푸테라노돈 무기도 장착시켜주고 그리고 메가 디세이버의 투구였던 디메트로돈의 얼굴을 이렇게 꽂아주고요. 울트라 디세이버에게는 멋진 투구를 콕! 이렇게 씌워주면 우와! 진짜 멋있다! 한번 소리를 들어볼까요? 울트라 디세이버 디스크 장착! 이번엔 플래시빔 디스크를 한번 넣어볼게요. 아카네 세이버가 버스터보다 강하다고? 정말? 너가 디버스터보다 더 강해? 그럼 물론이지! 우와 멋있다! 디버스터 말고도 이렇게 멋진 친구가 또 나오다니 정말 좋아! 이렇게 멋진 울트라 디세이버 캐라토가 완성됐어요! 다음에 만날 친구는 누구일까요? 코어가 바로 매머드고요. 트리 그리고 케라토 그리고 디메트로돈이 똑같이 생겼네요. 푸테라노돈이 역시 올라가고요. 우리의 플래시오가 변신을 해야 합니다. 매머드의 고글을 이렇게 누르면 그쵸 헨서 예! 우와! 이렇게 귀엽게 냅두하네요. 그럼 이번엔 매머드 코어로 2단 합체 디세이버를 만들어 볼게요. 디세이버 완성! 매머드는 흥과 소울 있는 쿨한 성격의 래퍼래요. 이번엔 한번 디세이버를 메가 디세이버로 바꿔볼게요. 난 메가 디세이버 매머드야! 우와 또 이렇게 보니까 다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단 합체인 울트라 디세이버 매머드를 만들어 볼게요. 다른 매력의 울트라 디세이버 매머드가 완성됐어요.
먼저 울트라 디세이버 디스크를 넣어볼게요. 울트라 디세이버 코어 디스크 장착! 그럼 울트라 디세이버 캐라토와 메머드를 만나봤으니 마지막 트리도 만나볼까요? 트리 코어가 들어있어요. 우와 안녕 트리, 너 진짜 귀엽게 생겼다. 안녕 친구들. 어? 이건 뭐지? 오? 오! 우와 친구들, 이렇게 트리에는 쭉 늘어나는 크레인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는 우리 메머드가 다시 어택커로 작아졌고요. 케라토, 그리고 디메트로돈, 플래시오. 그럼 한번 디세이버로 변신을 시켜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단합체 디세이버 모드로 변신을 했고요. 디메트로돈의 얼굴로 바꿔주면 3단합체 메가 디세이버로 변신했어요. 짜잔! 우와 멋있다 트리야. 트리는 아직 어리고 천진난만해서 서투른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요. 정말 귀엽게 생겼죠? 이번엔 트리의 디스크를 한번 들어볼게요. 진짜 멋있다. 뭔가 결단력도 있고. 어리게만 보면 안 되겠는걸. 앞으로 잘 부탁해. 고마워. 기대해줘 친구들. 렉스와 전혀 다른 성격의 아카니 마스터인 울트라 디세이버. 앞으로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정말 궁금하네요. 얘들아 앞으로 잘 부탁해. 그럼 친구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